닥터스탁 여러분 안녕하세요. 봄비가 오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한국 정보 인증 매수가 9,950원, 비중 15%인데 너무 고점에 사서 단가를 낮추고 싶어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국 정보 인증 최근에 고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초쯤에 11,300원까지 상승했다가 이후에는 하락세가 나오고 있었고요. 지난달 중순쯤에 다시 한번 급등한 사례가 있었는데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9,950원 매수가가 좀 높으신 것 같고 오늘은 6,6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는데 언제쯤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자주 말씀드리는 이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네. 앞에 이제 좀 하락이 나왔을 때 거래가 좀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이것을 회복하는데 그 우리가 잡아야 될 기간 자체를 좀 길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 정보 인증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공인 인증서 폐기 관련된 뉴스 나왔을 때 한번 많이 올라왔었고 최근 들어서는 또 삼성전자랑 뭐 공동 서명 마찬가지로 뭐 전자 인증 같은 이슈입니다.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반짝반짝 올라주긴 하지만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좀 거래가 많이 나오고 나서는 항상 좀 하락이 나오고 특별한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항상 거래가 없이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것이 이 종목의 특징인데 앞서서 나왔던 뭐 은봉의 이 거래량에 비해서 최근에 2월 18일 나왔던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앞서서는 뭐 우리가 이 공인 인증서가 이제 공동 인증서로 바뀌었죠. 이제 이 바뀔 때에는 거래가 좀 많이 나왔지만은 뺄 때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도 보여주지만 최근에 삼성전자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이 미처 이때 못 팔았던 분들이 이때 많이 좀 매물을 좀 뱉어내면서 지금은 주가 반등하는 게 사실 지난번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뭐 지금 상태에서 손실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손절은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손절은 못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이 오히려 더 시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좀 시간이 흘러서 이따 2월이니까요. 이 종목은 올 여름쯤에 좀 해결을 해야 된다는 목표를 좀 미리 하시면 오히려 종목 보시는데 마음이 좀 편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하는 목표 기간에 한 7, 8월 정도까지 잡아서 천천히 보시고요. 추가 매수는 뭐 6,000원, 7,000원 여기 잘 버텨주는 거 충분히 눈으로 다 지켜본 뒤에 하셔도 충분하시니까 추가 매수는 그때 아니면 지금은 비중이 15%고 다른 종목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다른 종목들에서 올라와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은 한국 정보 인증에서 뭐 100만 원 정도 손절해 가면서 비중 좀 줄여주고 나중에 추가 매수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미리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결론적으로는 현재 시점 추가 매수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슈로 한 번씩 급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 이후에는 다시 크게 좀 밀리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는 지금 권해드리지 않는다고 하고요. 나중에 천천히 6,000원 지지 라인이 확인되고 나서 그때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도 시점 같은 경우에는 올 여름 7, 8월 정도까지 좀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94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내 매수가 96,900원, 비중 25%인데요. 계속 내려가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현재가 81,3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거래일 수요일과 목요일에 좀 음봉이 길게 나온 모습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양봉을 보이고 있지만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내분도 정치인 테마주죠. 최근에는 이 정치인 테마주 내에서도 좀 한두 종목에 좀 이렇게 매기가 쏠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안내 같은 경우에도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데 괜찮을까요? 일단 알랩 같은 경우 뭐 대표적인 정치 테마주죠. 요즘에 서울시장 때문에 가장 핫한 네. 정치 테마주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방법도 좀 생각을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뭐 1월 달에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중간에 이제 갭이 좀 발생을 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 갭이 있는 부분에 좀 지지를 해주느냐가 가장 중요했었는데 지난번에 그래도 한번 지지는 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반등이 좀 나왔다가 반등은 못 지켜 빠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서울시장 야당 간의 뭐 이거 단일화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크게 좀 작용할 수가 있고 또 요즘에 이제 여론조사가 아직까지 서울시장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게 이 종목에서 가장 큰 악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정치 테마주는 가장 시끄럽고
논란거리가 많고 이야기가 많아야 많이 움직이는데, 지금 뭐 지지율이 어떻고 정확한 지지율이 어떻고 앞으로 시나리오가 어떻고 이제 이런 것보다는 뭐 단일화가 되겠지 막연하게 좀 기다려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제일 안 좋고요. 그래서 또 주가 자체도요, 뭔가 지켜줘야 될 자리를 못 지켜주고 수급이 무너지게 되면은 나중에 막상 좋은 뉴스가 나와도 세게 못 가주고 원래 가야 될 자리를 못 가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알렉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뭐 갭은 한번 메꿔준 자리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면서 어제 그래도 낙폭을 줄여주는 데까지 성공은 했지만 금일 다시 하락 나오면서 그냥 기술적인 반발적인 매수세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매물을 받쳐주는 게 성공적으로 잘 받쳐주고 또 다음 주에서라도 다시 뭐 이번 주말간에 또 뉴스 나온 거에 따라서 다음 주에 또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만약에 오늘 잔량이 너무 양봉을 못 지켜주고 다시 뭐 8만 원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은 반등이 나와도 매수가로 회복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추가 매수보다는요. 아까 전 종목과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있다고 하시면 조금이라도 상쇄시켜서 좀 손실을 조금이라도 해서 비중을 좀 줄여두시는 편을 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좀 많이 떨어지고, 7만 5천 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본 다음에 추가 매수를 결정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더 오늘 종가까지 보시고 8만 원 지켜주는지 확인하시고, 8만 원못 지켜주면 다른 종목에 좀 상쇄시켜주는 전략, 그 다음에 나중에 7만 5천 원 지지해주고, 대신에 주말간에 다른 뉴스가 없어야 됩니다. 관련된 후보자가 뭐 사퇴한다든지 이런 뉴스가 없다라는 전제이기 때문에 별다른 뉴스 없는 상에서는 7만 5천 원 지지 확인 후에 추가 매수 가능하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정치인 테마주로서 대선 관련해서 좀 확실한 이슈를 기대해 볼 수는 없다는 그러한 구간이다, 이런 분석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비중 조절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전략을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를 보시면서 8만 원이 이탈됐을 경우에는 매수가까지 회복이 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 분석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7만 5천 원이 지지가 확인이 된 다음에 좀 전략을 세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391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전문가님 화면으로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SK이노베이션 매수가 25만 원 20%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의안을 거부했다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자, SK이노베이션은 2월달 초에 32만 7,500원이 고점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좀한달 이상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배터리 소송 패소 소식도 있었고, 또이 기간 동안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오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 선까지 좀 하락세가 나오다가 다시 한번 최근에는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예,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합의가 좀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런 이슈들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SK 이노베이션은 전망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근데 그 배터리 소송 관련된 이슈는요, 너무 장기간적으로 이미 주가 자체에도 이미 다 반영이 될 만큼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뭔가 좀 새로운 이슈가 나오는 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하면은 그 관련된 내용이 주가에 뭐 엄청나게 부작용을 좀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SK이노베이션은 이제 그것보다도 예전에 2차 전지 관련돼서 뭐 한참 뭐 LG 화학이나 삼성 SDI가 급등했을 때도 SK이노베이션 조금은 느렸습니다. 왜냐면은 순전히 SK이노베이션은 원래는 뭐 2차 전지 이런 이미지보다는 뭐 정유업계, 뭐 석유 관련주 이렇게만 좀 생각을 했었는데 2차 전지까지는 아직까지는 매출 비중이 다른 데보다는 높진 않았고 또 LG 관련된 문제로 충분히 작용이 되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돼서 LG 화학이나 삼성 SDI보다 상승폭 자체가 느렸다라는 것을 한번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도 어쨌든 지금은 이제 2차 전지로 움직이는 면이 분명히 크기 때문에 제가 뭐 그저께 나와가지고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지금 당장은 뭐 손절 쪽보다는 이제부터 반등 좀 기다려볼 수 있는 단계다. 그래서 뭐 지난번보다는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도 한5% 정도 반등 나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탈 없다라고 하면은 손절 쪽보다는 지속적으로 보유해보시는 게 좋겠고 다만 뭐 목표가를 크게 보진 마시고요. 지금 뭐 미국 쪽에서 뭐 신용평가 같은 경우들이 한번 이뤄지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또 한번 단기 충격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등 나오면은 한 25, 6만 원 이상에서는 조금 줄여두고 보셔도
충분하고 또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 많이 좀 내려와 있는 부분 아직 많기 때문에 종목을 교체하는 것도 이게 좀 불안한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가져가는데 심리적인 방해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종목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히 수익권에서는 매도가 가능하겠지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과감하게 종목 교체하시면 편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소송 합의 관련 악재들은 이미 다 반영이 돼서 앞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드렸고요. 이 2차전지주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손절 쪽보다는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라. 그리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한 25만 원에서 26만 원선 부근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075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드웰 매수가 8,800원에 비중 20%인데 보유한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8,800원에 매수하셨으면 좀 기간이 오래 되신 것 같습니다. 한 2019년 초쯤에 한번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때 좀 매수하셔서 좀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푸드웰은 가전간편식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집콕의 좀 수혜주로 볼수 있겠죠. 12월 말쯤부터 굉장히 좀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7,240원 선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님 푸드웰 그래도 아직 다시 한번 손실로 내려 오셨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뭐 재무적으로 이상만 없으면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데 푸드웰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뭐 음식료 간편식 해가지고 뭐 코로나 관리 이 시대에서 이 시국에서 좀 그래도 영업이익을 좀 늘릴 수 있는 업종 중에 이제 하나였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그런 테마로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고요. 아쉬운 것은 이제 그때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019년에 어떻게 해서 물렸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라는 것이 이 푸드웰을 살려준 좀 계기가 좀 됐거든요. 이제 그런 기회에서 매도를 못한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반등의 기회는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까지는 솔직히 확신을 드려서 뭐 말씀드리긴 어렵긴 합니다. 왜냐면은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뭐 스팸 관여가 좀 과다한 부분들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한 계좌 쪽에서 이 매매가 횟수가 많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종목에 대한 매매가 좀 깔끔하게 좀 됐던 종목이 아니라서 뭐 여기에 매수가를 많이, 비중을 많이 들어가긴 좀 부담스럽지만은 그래도 못해도 한 8,000원 초중반까지는 반등이 나올 여력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도 뭐 엄청 무리는 안 되겠습니다만 뭐 적극적으로 권해드릴 수는 없는 정도라고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등이 나오면은 뭐 8,800원, 9,000원까지 일단 뭐다 가져가진 마시고요. 8,000원이라도 넘어가는 순간 비중은 확 줄여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행히 뭐 재무적으로 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뭐 영업이익률도 어느 정도 올라온 부분들이 있고, 부채가 조금 이렇게 적진 않은 편이지만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매수, 방금 말씀드린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고 싶을 정도는 아니지만은 뭐 해서 뭐 크게 뭐 엄청 부담될 정도까지는 아니다. 다만 반등 나오면은 8,000원에서라도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은 피추가 매수한 것은 덜어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모멘텀은 충분히 있지만, 그래도 추가 매수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반등 기회를 한번 놓치신 부분은 있지만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8,000원 선 초중반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셔서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녹십자 랩셀 매수가 10만 원, 비중 10%입니다. 매도해야 할지 장기로 보유해도 안전할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자, 녹십자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제 치료제나 백신 관련해서 좀 모멘텀이 있으면서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이 녹십자 랩셀은 한 1월 말쯤에 2조 원대 기술 수출 소식이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도 한번 부각이 됐었던 종목인데요.
자, 1월 말쯤에 8만 3천 원 선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살짝 반등해주면서 오늘 현재가 9만 5천 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이제 아직 그래도 매수가까지 조금 남긴 남았는데 장기로 보유해도 괜찮은 종목인가요? 그 사실 결론부터 말씀은 장기적으로 보기까지는 조금 그렇고 이 랩셀 종목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종목을 보는 관점은 콜드체인이거든요. 뭐 백신 접종이라는 것이 뭐 장기적으로는 되겠습니다. 물론 장기라는 표현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일주일만 가져가도 뭐 조미수신한 분들도 계시고 나는 뭐 5년, 10년 뭐 자식한테 줄 수 있다고 하는 게 장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기는 1년 이상인 얘기이기 때문에 뭐 1년 이상까지는 지켜보는 것까지는 조금 그렇고 그래도 지금 콜드체인 관련돼서 콜드체인 하면은 당연히 뭐 백신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백신 관련된 이슈가 아직까지는 계속 뉴스에 나오고 또 콜드체인도 분명히 좀 이슈를 받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흐름이 뭐 지난번에 하락이 많이 깊었지만은 여기 바닥 다져주는 부분이 가격도 나쁘지 않고 흐름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가 이상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서 목표가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목표가는 한 11만 3천 원에서 12만 원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뭐 엄청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기간을 줄여서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수익을 내고 다른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다리 정도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룩시자 레셀 같은 경우는 백신과 콜드체인 관련돼서 특별한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 다른 오히려 좋은 뉴스 나와서 반등 나올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고 또 장기 평에도 또 지난번 매물 때에도 다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가지고 충분히 기다려볼 수 있는 여지 남아있다. 대신에 장기까지는 아니고 중단기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녹십자 랩셀도 이제 콜드체인 관련주로 이 콜드체인 이슈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1년 이상 좀 장기적으로 볼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한 중단기 정도로만 보셔서 목표가를 11만 3천에서 12만 원 정도 설정해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해보시면서 수익 내고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927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종묘 매수가 5,947원, 비중 10%입니다. 3개월 동안 계속 하락 횡보하고 있습니다. 곡물가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사람 잡네요. 오늘 조금 오르는데 손절할까요? 더 기다려 볼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아시아 종류는 작년 11월쯤에 굉장히 좀 한 달 내내 급등을 했었던 그런 흐름을 보였었고요. 이후엔 다시 한번 다 이제 차익시험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지난해 12월부터는 좀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가 5,59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분 이제 매수가랑 그렇게 뭐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주가가 좀 상승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은 손절을 고민해 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아까 그 알랩이랑 좀 연관지어서 봐야 되는데 주가 자체가 이제 이슈가 나오면 이제 올라가는 것을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알랩 때 드린 말씀이 뭐냐면은 뭐 지켜줘야 될 뭐 수급이나 이런 매물대 같은 경우를 못 지켜주면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힘을 못 냅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 종목도 보시면은 그 지난 12월 때 차익 매물 나올 때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반년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이 정도까지 반등하는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하신 곡물 가격 관련 종목 중에 팜스토리가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면은 그냥 쉽게 탄력 받고 쉽게 상승 나오고 이런 흐름이 나오지만은 이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는 뭐 같은 뭐 곡물 이슈로 접근하셨다고 해도 물론 팜스토리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뭐 이 아시아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곡물가 상승했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막 이득을 보는 건 아닌 건 똑같고 대신에 앞에서 이렱 수급적으로 많이 좀 뱉어낸 매물들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알랩 질문 주신 분도 마찬가지로 지지해줘야 될때 지지 못해주면 나중에 반등이 나와봐야 그 정도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도 반등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앞서서 수급이 깨졌던 것이 한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이고 그래도 전자점 이런 것들 다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탈 안 해주면은 그래도 이슈가 살아있는 한 5,800원에서 6,200원 정도까지 반등 가능하시니까 지금 당장 손절을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뭐 종가 기준으로 뭐 장중에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신 종가 기준으로 5,400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을 하시고, 만약에 나중에 거래량이 막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안 왔다 싶으면은 그때는 비중을 조금 줄여두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뭐 대응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제가 다른 종목을 투자할 때도 앞서서 이렇게 크게 수급이 망가진 흔적들이 있느냐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 종류는 지난번 급등 당시 거래량을 감안했을 때 6개월 동안에는 좀 차익실현 매물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곡물 가격 상승 이슈가 나와도 주가가 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한 5,800원에서 6,200원 선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 만약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5,400원이 이탈됐을 경우에는 손절을 좀 고려해 보시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고민들 유튜브와 문자 상담으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고 계시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열심히 처방전을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상담 신청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님과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상현이라고 전문가님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인데요. 닥터스탁 매일 아침 본방 사수하고 있습니다라는 감사한 댓글 달아주셨고, LG유 플러스 매수가 12,100원에 비중 15%고요.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좋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움직임이 좀 둔한 종목들이죠. LG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12,150원 기록하고 있고, 12,000원 선 이상까지 올라가는 게좀 쉽지 않은 모습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분은 지금 매수가랑 현재가랑 비슷한데, 목표가를 얼마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이게 질문이 아까랑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십자 랩셀 질문 주신 분이랑 네. 질문을 바꿔서 주시는 게 사실 맞아요. 녹십자 랩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목표가를 확인을 해야 되고, LG유 플러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장기로? 장기로 보유해도 안전할지, 그거를 지금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종목별로 종목이 다 특징이 있고, 업종별로도 특징이 있고, 또 종목이 크냐, 작냐, 아니면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주식을 많이 분할하니까 유통 주식이 많으냐, 적느냐, 이거 다 주가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LG유 플러스는 이런 종합적인 특성상 종목 가격의 변화가 크지 않고 흐름 자체도 지금 크게 변화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를 잡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들어갔을 때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들어갔을 때 괜찮을까? 이런 식으로 좀 분할적으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시청자님의 보유 기간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난 정말 장기적으로 볼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뭐 지난번에 올라왔었던 뭐 15,000원, 16,000원까지도 볼수 있겠으나 난 그냥 잠깐 박스권 하단에서 단기적인 매매를 노린 거다라고 하면은 차트를 확 줄여가지고 아니 12,500원 정도에서라도 한 2, 3% 그냥 수익 내고 나왔다는 정도에서 매도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보유 기간에 따라서 다른 거고, 이게 보유 기간 차트 보실 때도 이런 질문 주신 분들이 있어요. 차트를 펼치고 봤을 때 제가 어느 정도로 놓고 봐야 되나요, 전문가님?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냥 뭐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은 가장 쉬운 거는 내가 단기적으로 볼 거면은 한 최근 6개월 정도만 보시고요. 길게 보실 거면 쭉 펼쳐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뭐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그러면 12,500원에서 12,800원 정도,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15,000원, 16,000원, 뭐 LG유 플러스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통신 관련된 이슈, 뭐 우리가 뭐 핸드폰 관련돼서는 이미 뭐더 이상 뭐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 요인을 줄건 없습니다. 뭐 우리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IoT라든지 이렇게 사람이 휴대폰을 이용하는 거 말고도 다른 전자기기들, 또 전자기기 대 전자기기, 또 자율주행차는 또나 스스로 이제 이렇게 알아서 통신을 할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기지국들이 더 많아지고, 또 B2B 매출이 많아질수록, B2G 매출이 많아질수록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중장기적인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접근하실 때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유 플러스 박스권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이 종목 특성상 좀이 종목의 차트 흐름을 살펴보시면서 시청자님의 좀 기간에 따라 좀 대응 전략을 따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셨을 경우에는 이 박스권 상단 12,500원에서 12,8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셨을 경우에는 15,000원에서 16,000원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는 분석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베 스틸 매수가 16,810원에 비중 24%로 보유 중입니다. 계속 떨어지는데 지금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좀 가격 상승이나 수요 회복 기대감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 좀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는 모습이죠.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고점이 17,000원 이상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좀 매수가가 그래도 고점 부근 꽤 높으신 편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분은 추가 매수 전략을 좀 짜봐야 될까요? 매수가를 보면 좀 급한 게 보이죠. 좀 급했던 게좀 보이고, 세아베스트 흐름을 본다면은 진짜 우상향, 요즘에 철강 관련주들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 자체도 계속 우상향을 해왔던 종목에 어떻게 보면 조금 급하게 좀 들어가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오늘 장이 좋은데 그 철강주 좋다면서 떨어지는 게 지금 이해가 좀안 되실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철강주가 그간 올라갔던 흐름들을 보면요. 장이 이렇게 쉽지 않고 어렵고 뭔가 내가 지금 대응 주가 자체가 다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철강주는 그래도 철강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해가지고 장이 이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흐름에서는 아무래도 장이 못 올랐을 때 움직였던 종목들은 장이 막상 갈 때는 오히려 차익 매물을 받고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LG 화학이라든지 이런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이 종목에서는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빠지는 이유는 어찌됐든 오늘 오히려 장이 좋아서 빠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종목을 뭐 차트를 내가 볼지 모른다라고 해도 그냥 간단하게만 봐도 올라가는 폭이 점점 가파라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죽어간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당장은 손절은 아니시지만은 매수가가 높은 것을 고려해서 15,300원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각오는 좀 하셔야 되시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려고, 추가 매수가 아니고 15,300원 여기 깨지면은 나중에 13,000원 때 오면은 다시 사야지, 철강주 죽지 않으면 그때 다시 한번 들어와 봐야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5,300원 여기 좀 깨지면은 비중을 좀 줄여두실 필요가 있고, 나중에 14,000원, 13,000원 이렇게 좀 나눠서 다시 분할 쪽으로 다시 들어오셔도 되시니까, 일단은 오늘은 오히려 장이 좋아서 빠지는 거다. 그래서 뭐 오늘 뭐 종목 자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철강주 흐름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13,000원, 14,000원 분할 매수 가능하다. 대신 15,300원 비중 축소는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장이 좋지 않을 때 실적 기반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좀 최근에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아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일단 15,300원 가격대를 제시해 드렸는데요. 이 가격이 이탈되면 좀 비중을 줄이시고 13,000원대에서 아래에서 다시 담는 전략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827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페스 27,500원에 매수해서 비중 60%입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비중도 크고 손실도 커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라는 또 슬픈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아나페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점이 한 3만 원선 부근이었습니다. 오늘은 현재가 25,600원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일단 비중이 60%라서 일단 좀 비중 자체가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나페스 시스템 반도체 부품주 쪽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분은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마음이 아픈 이유는 비중이 큰게 답니다. 뭐 손실이 사실 종목별로 장에 비해서 많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요. 대신에 비중이 큰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비중으로 한10% 빠지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한 종목당 들어가는 비중을 일단 좀 줄여서 다음부터는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아나페스 이제 반도체 소부장 중에 뭐 속한 종목이긴 하지만 그렇게 막 테마가 강력하진 않은데
그래도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에 테마가 좀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들어서는 뭐 전환사채, 뭐 추가 상장권도 있고,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안 좋았던, 뭐 지난번에 상담해 드렸던 캠시스랑 비슷한 경우겠죠. 이런 전환사채 같은 경우들이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드렸었는데, 그래도 아나페스 같은 경우 최근에 121선 부근에서 반등이 오늘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너무 낙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도체를 접근하신다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종목을 정리를 하고 다른 반도체 종목을 들어가더라도 최근 들어서 이렇게 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추가 이런 전환사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이 훨씬 좋은 종목도 많고 요즘에 반도체도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종목 교체 가능하시니까 매수가 정도는 회복 가능합니다. 28,000원, 29,000원까지는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까 그쯤 오면 매도를 하시고요. 만약 제 예상이 틀리고 24,500원까지 다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가슴 아프더라도 절반 정도라도 손절을 해두셔야 나중에 좀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거 만약 손절 못하면은 대응 못하고 주식시장에서 손 놓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최악이에요. 내가 지금 손실해보는 것보다 내가 손을 놔야 되는 상황이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나온 저점이 24,500원 정도까지 다시 내려가면은 비중은 축소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나페스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종목 교체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반등이 나왔을 때는 매수가 부근까지 그래도 반등이 가능하니까 그 부근에서는 매도를 하시고,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고요. 만약 주가가 하락을 해서 24,500원까지 밀리게 되면 절반 정도를 손절하셔서 좀 현금을 확보해 놓으시고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부분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691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시인 매수가 106,800원, 비중 30%입니다. 코로나 백신 기대감으로 샀는데요. 추가 매수할까요? 국내 국산 백신이 꼭 나오길 기대하는데 애국심으로 들고 가고 싶어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제넥시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이후에는 계속 주가가 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와 오늘은 좀 양봉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제넥시인이 이제 곧 백신과 치료제의 임상 결과를 좀 발표하고 좀 올해 안으로 상용화에 도전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기도 했는데, 전문가님, 제넥시인을 이렇게 애국심으로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일까요? 네, 일단은 종목 자체에 넣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애라는 표현인데 종목을 이제 사랑하면 안 되고 또 이제 애사심, 애국심 이게 다 이게 안 좋게 되거든요. 일단 뭐 애국심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지만은 그 애사심으로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내가 우리 회사다, 우리 회사는 좋은 회사다 해서 우리 회사 종목을 많이 사지만은 결국에는 나중에 마이너스 80% 우리 사주로 들어왔던 건데 마이너스 80%라고 해서 종목 상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회사에서 받은 뭐 스톡 옵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그 애사심, 애국심이 결국은 이 주가에서 내 돈으로 계좌에 반영이 되는 순간 그게 변질이 돼버리기 때문에 절대 뭐 애사심, 애국심을 종목으로 들고 계시지 마시고요. 또 제넥시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코로나 뭐 치료제라든가 백신이라든가 이제 이런 모멘텀이 지금 분명히 존재를 하고 지금 주가도 바닥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도 버텨볼 만하지만은 웬만하면은 좀 반등이 나오면은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좀 아니 좀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보면은 뉴스 한번 나와서 주가가 한번 반등이 나왔지만은 그 반등세 바로 지켜주지 못하고 한 바로 다음날도 빠져버리고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오면요. 한 3일 정도는 지켜줘야 그 급반등이 나타나지, 그 3일도 못 지켜주고 하루만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결국은 그 안에서 헤매거든요. 그래서 제넥시는 당분간은 9만 원, 10만 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헤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데는 좀 적극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10만 원 넘어가면 좀 팔았다가 10만 원 깨지면 또 샀다가 10만 원 넘어가면 또 했다가 이렇게 좀 반복만 좀 해줘도 지금 13만 원 매수가, 아니 10만 7천 원이 매수가가 조금은 또 조절이 될수 있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번 시청자님께서는 매수가가 높진 않아서 그렇게까지 전략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매수가가 13만 원, 15만 원이신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전략도 한번 괜찮다는 말씀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고,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기왕이면 반등 나오면은 애국심을 삼을 만한 종목은 다른 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까지는 보진 마시고, 반등 나오면 10만 원 초반선 정리하시고, 만약에 이슈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완전히 정리한다라는 마인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넥슨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서 등락이 좀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해주고 계십니다. 좀 반등이 나왔을 때한 10만 원 초반선에서 매도 전략을 좀 세워보시고요. 만약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좀그 반등할 경우에는 그때는 좀 전량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614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송 네오텍 매수가 2,300원, 비중 10%입니다. 끝없이 하락하고 있어서 점점 지쳐가는데요. 손절해야 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송 네오텍 같은 경우에는 OLED 관련해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또 2차전지 분리막 사업 분야에서도 좀 이슈가 부각이 되었던 종목인 것 같은데, 작년 말 12월 초쯤에 그때 최고가가 2,795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쭉 하락하면서 오늘 1,500원 선 중간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매수가가 2,300원이시니까 좀 고점에 좀 가깝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분은 지금이라도 좀 손절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손절 괜찮을까요? 일단은 손절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안 드리고 싶고, 오히려 한송네오텍 같은 경우는 시간 투자를 좀 드린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반대입니다. 앞에 보면은 매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왔지만은 매도가 나왔을 때 특히 딱히 뭐 거래가 나온 부분이 없거든요. 여기 앞서서 보면은 2020년 2월 달에는 이렇게 한번 하락이 나왔고, 이거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예시가 좀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락이 나오면요, 이게 2020년 2월이거든요. 반등이 나오려고 하면은 이게 2020년 9월입니다. 최소 반년 이상 필요하다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인데, 최소한 반년은 지나야 또 빨라야 또 반년은 돼야 이렇게 좀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거. 대신에 이번에 반등 나왔지만은 지난번처럼 거래가 많은 음봉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은 지금 이 종목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아직 부족해서 그렇지, 수급이 이탈되거나 이제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지금 다행인 거는 비중이 많지 않으셔서 지금 자리 잘 지지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데가 지금 1,500원, 뭐 1,300원 이제 이 정도거든요. 1,300원까지 빠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부분 잘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고 시간 좀 끌어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조금씩 추가 매수를 뭐한 달에 뭐 1%, 2%씩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좀 단가를 낮추더라도 다시 한번 급반등 나타날 수, 뭐 모멘텀만 나오면, 재료만 나오면, 뉴스만 나오면 이런 것들 바로 반등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 아까는 뭐 음봉이 크게 나오면 좋은 뉴스가 나와도 못 간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목은 오히려 사소한 뉴스만 나와도 갑자기 뜬금없이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절보다는 조금 더 가져가 보자, 추가 매수는 서두를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송 네오텍은 좀 이슈가 부족해서 최근에는 좀 부각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수급은 지지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충분히 상승 모멘텀 기대해 볼수 있다고 하니까 손절을 고민하시기보다는 좀 천천히 시간을 투자하시면서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좀 대응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668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AVCNC 매수가 11,950원, 비중 10%로 2년쯤 보유한 것 같아요. 매수가까지 다시 올수 있을까요? 계속 가지고 가도 되는지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AVCNC 화장품 관련주로 주가 정말 많이 못 올랐고 지금은 거의 바닥권에 있습니다. 오늘 현재가는 7,890원이고요. 지난해 역시 실적이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아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모두 감소했다 이런 소식이 얼마 전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전문가님, AVCNC 이분 좀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는데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그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반등을 기대를 볼 수는 있습니다. 뭐 이번에 실적이 안 좋다라고는 했지만 그 2020년에 우리 증시가 폭락을 맞은 이유가 실적이 안 좋을 것을 이미 다 얘기를 좀 전망을 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경제 셧다운을 하고 뭐 사회적 거래두기를 두고 이것은 경제에 아주 직격탄이기 때문에 증시가 이제 폭락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뭐 지금 나와서 2020년에 이 회사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 뉴스 나와도 크게 뭐 악재로 작용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도 보면은 뭐 영업이익이 적자다, 뭐 트리플 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주가가 뭐 크게 급락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냥 매번 그 자리입니다. 매번 그 자리고,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지금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애매한 게그 부분이거든요. 그냥 요즘에는 뉴스가 딱 하나밖에,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 한알령 해제 기대감, 시진핑 방한 기대감, 이두 개밖에 없어요. 이두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게 지금 화장품 관련주고, 다만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막 크게 가진 않고 단발성으로 보여준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뭐 2년 동안 가지고 계시면서 이런 뉴스 수없이 보고 반등 나오면은 이제 좀 반등이 나오나, 내 매수가 회복이 되려나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 이번에야말로 반등이 나오면은 조금이라도 비중을 줄이고, 또 어차피 이렇게 내려갈 거니까 내려가면은 좀 다시 사더라도 좀 급반등 나오면은 좀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매수가를 너무 신경 쓰게 되면요, 내가 이것을 안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렇게 했을 텐데를 못하는 이유가 매수가를 계속 신경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수가에 대해서는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뭐 시진핑 방한 기대감, 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 한번 또 올라오고 9천원 이상 올라올 수, 만원까지 근접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좀 비중 줄여보자, 대신에 나중에 빠지면 다시 사도 되니까 그때는 꼭 비중을 줄여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